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과연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이번에 겟세마네 신학교 36주년을 맞이해서 학술 대회와 총동문회 어제 무사히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우리 첫날 저녁 학술회 끝나고 찬양대회를 가졌는데 그때 우리 김정석 목사님 우리 시와 그림이죠. 임재를 부르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전체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 경례를 주도했습니다. 그때 3등을 수상했던 우리 김선미 전도사님 가족창 427장 했는데 우리 두 어린 자녀 다 같이 외우면서 얼마나 참 이쁘게 찬양을 했는지 우리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간은 신앙개혁 주간입니다. 우리 레포메이션 585장 주제 찬송 독일에 가면 이 찬송은 국가보다도 더 애송하는 찬송이 이겁니다. 585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거 이제 독일 국가지만 여기에 585장은 거의 매주 독일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독일말로 아이네 페스테 브루크 하나님은 강한 성입니다. 이 찬송입니다. 기도 585장 아직 기도 전이에요. 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이렇게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10월 30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좀 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또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민수기 31장 40절부터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0-41절 두 절 시작.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새로 드리는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민수기 31장의 내용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리품을 이렇게 획득한 것을 다 나누는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그런 새라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세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데 자 사람이 1만 6천 가운데 하나님께 새로 드린 자가 이제 32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 거제로 새로 드리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거제의 예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르아살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들에게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600입니다. 또 소가 36,000입니다. 나귀가 35,000이에요. 사람이 16,000이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이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 같았더라. 48절입니다.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고합니다.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속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으니 야 전쟁을 했는데 이 아군 쪽에는 희생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유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들 군인들이 얻었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가져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뱀물을 취한적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토합이 17,75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이거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이게 하나님께 바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서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기념을 삼았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이제 요르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의 땅에 이제 배분을 여기서 미리 합니다. 32장 1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가산손은 심히 맡은 가축의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야실 땅과 또 길라 땅을 본적 그곳에 가축에 적당한 곳입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그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셸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옷 이 모든 땅의 이름은 오늘날 요르단에 속해 있는 바로 요르단 남부지방에 있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이런 지명들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이 적당한 곳이요 유목민들이 살기가 좋은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도 가축이 있습니다 하고 이런 땅을 분배를 합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늘 너희는 여기 있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느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냐. 너희들의 조상이 되는 르벤 지파의 족장도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스골 골짜기를 이렇게 탐지하러 갈 때에 부정적인 그걸로 너희들이 참 탐지하지 못했던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땅으로 알고 그렇게 잘 이제 찾아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니 이런 그들이 나를 온전히 나를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겁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분은 유다 족장입니다. 또 눈의 아들 여수아 이분은 바로 자기 부족인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입니다. 이들은 볼 것은 그 두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들 순종이 뭡니까? 아, 우리가 이 헤브론 땅에 차지합시다. 올라갑시다. 하고 이렇게 경외했던 두 정탐꾼 출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고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의 필경은 다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갈렙과 여호사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였도다. 불순종 때문에 받은 그런 심판.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그 유아들을 위해서는 성읍을 건축하고 또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여기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그 르우벤 지파의 군인들이 있잖아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이 우리가 여기 지금 르우벤 그 지파의 여러 성읍에 우리의 아내, 우리의 어린아이들, 또 우리 노인들 다 여기 거주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 군인들은 계속 이 출애굽 여정을 하고 있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따라가서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그럴 때까지 전쟁을 하다가 끝나면은 다시 우리 요르단강 건너와서 여기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이제 이미 얻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는 기업을 얻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미 정착했으니까 우리 다른 지파들 얻는데 도움에 있어서 전쟁은 계속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요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 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또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사람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래서 너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 입에서 낸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갓 지파도 르벤 지파와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주의 명령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에 두고 길라 성읍은 지금 갓 지파의 수도입니다. 그게 두고 우리의 주의 말씀대로 중도를 무장하고 요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나가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군인들이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또 대답합니다. 이 제사장 엘라설과 눈의 아들 요수아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두룡에게 명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에게 항복하기까지 이르거든 이 길라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있는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지파와 르벤 자손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르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다. 저희들이 이 땅이 그대로 좋습니다. 그 건너가서는 싸움을 하고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갓 지파와 르벤 자손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의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요르단 동쪽에 땅을 받았던 세 지파인데 이에게 이 아모리 왕의 왕에서 빼앗은 시온의 국토와 또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었습니다. 곧 그 나라와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을 이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이게 참 넓은 땅이었어요.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차지했던 땅이 르벤, 이 르벤 지파의 중심적인 이것은 아르논 계곡까지입니다. 이 아르논 계곡이 르벤과 갓 지파가 쓴 그 새까맣게 이렇게 강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죠. 그 아르논 강입니다. 이런 이 경내 르벤 지파에서 도피성은 베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갓 지파에서 도피성은 이제 길랏
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땅은 저위의 골란고원, 오늘날 그 갈릴리 있죠? 거기까지 다입니다. 그래서 골란고원이 옛날에 도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이 군인들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가지고 강 저편에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군인으로 싸우다가 그들이 다시 이렇게 장소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롭과 아로엘과 또 아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또 벤니프라와 또 벳하란 등의 들의 그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을 건축하고 또 루벤 자손들은 헤스본, 엘르알레, 또 기라타임, 느보, 또 바알 무온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으며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길라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고 그가 거기서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또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향초를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32장까지가 세 지파가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군인들은 이제 계속 이 형제 인진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옵니다. 자, 이제 33장 민수기가 거의 끝납니다. 끝나면서 그동안 여기까지 온 여정을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여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이런 여정의 길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모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때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유월절 이 나온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칼렌더의 시작입니다. 이 나온 날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집트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습니다. 이게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라는 그런 때였습니다. 가령 나일강에 주신 때는 아피세신, 하토르신 이거를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그 나일강을 피로 물게 하므로 그들의 주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 피가 다시 원상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든 신을 이렇게 뭐 개구리 신이다, 이의 신이다, 독종의 신이다, 우박의 신이다, 흑암의 신이다. 흑암의 신은 뭡니까? 그 태양 아닙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도 아무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거를 보여준 것이 열 가지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까지 진을 쳤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명 하나하나가 지금도 이 이집트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고센 땅인데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있잖아요. 가자 지구의 맨 끝이 바로 이집트의 시작입니다. 이집트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옛날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바로 그곳인데 여기 지금 람셋 숫곳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압니다. 근데 여기 에담이라며 또 비하히롯이라며 믹돌 이런 지명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SBS에서 촬영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뒤졌는데 고센 땅에서 별로 금진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촬영도 했지만은 이게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도 잘 파악이 안 되고 또 그 나라의 고고 학자들에게 물어도 그들이 이 성경의 지명 여기에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고 그 후에 이제 몇 개 발굴됐던 그런 곳은 갔지만 정확하게 지명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옵니다. 어느 게 정확한 출애굽의 여정인가? 결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확실히 모른다 하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모든 이론의 한 그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한 미스터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사학자 전혀 예수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출애굽의 얘기는 스토리,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무슨 역사적인 근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이렇게 다는데 이 모든 지명을 아신 분은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 여정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곳이 정말 출애굽의 여정이다. 많은 정황을 봐서는 지금도 우리 라오스 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곳이 맞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정황으로 비교를 다 해봅니다. 그러나 100% 이곳이다 라고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무슨 남겨두고 또 이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뭡니까 언약궤가 어딘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해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지성소가 되시고 언약궤가 되시고 은혜의 보좌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성소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 저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간도 제가 지금 인도에 가서 도마가 우리나라에 온 그런 흔적을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번에 또 우리 수련회도 있고 해서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SBS 촬영팀만 가서 인도를 떴는데 지금 그 여정을 보니까 내가 안 가기 참 잘했습니다. 보니까 인도 내에서도 이게 국내선을 10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허황후에 그 이제 후손이 되는 이 아유타구 왕손 거기도 인터뷰하게 돼 있고 이렇게 또 도마가 다녀서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성 토마스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도마가 여기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교단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 본부에 가서도 도마의 행적들을 둘 다 이렇게 취재하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순교하신 곳이 AD 72년에 첸나이에서 순교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로만 캐토릭이 서 있습니다. My Lord, My God.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그가 요한복음 20장 28절 했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첸나이 가면 그분이 이제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하도 기도해서 홈이 패져 있는 그런 모습도 첸나이 교회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유타국에서 첸나이 사이에 있는 인도양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쭉 오면은 허황후가 김해까지 3개월 만에 도착했던 막 이런 언적들을 이제 촬영하려 이제 가는데 좌우지간
이번에 제가 지난주는 국내 촬영으로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지금 촬영할 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우리 신학교에서 이번에 학술대회 했던 그거를 도마 주제로 또 이렇게 하는 거 촬영하는 거 그거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관계로 제가 있는데 이번 28주년 이 기념 대회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1박 2일 숙소를 빌려가지고 같이 수영의 형식으로 가졌는데 몇 명이 올지 우리 사전 다 등록을 받아보니까 50명이 다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1박 하는 인원은 거기서 한 10명 정도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한 숙소에 또 가격도 비쌉니다. 이런 대천 하나 콘도에서 대천 해수욕장이 한 10분 걸어가면 있는 그 위치에 이게 참 공기도 좋고 하는 곳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치르는데 아유 제가 이게 또 배가 또 아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또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석주 전에 병원에 입원할 때처럼 그런 또 요통이 와서 그래서 이제 학술대회가 끝나자 제가 참 몸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식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밤중에 계속 이렇게 설사가 나가지고 어저께도 우리가 새벽 기도는 우리 참석자 모두 한 50명이 함께 본당에 해서 우리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했는데 5시 반에 제가 일어나는데 도저히 제가 이게 설사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우리 임재철 목사님께 전화해서 좀 새벽기도 인도해 달라 그러고 이번에 줌으로 하자. 그리고 찬양팀들도 다 이 준비를 다 했어요. 새벽기도 같이 하게 다 이제 스탑을 하고 어저께 그렇게 참 새벽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전에 강의가 있어서 무궁신학을 강의를 한 절반 가량 하고 우리 곽정수 목사님이 이렇게 무궁화 동산을 하고 계셔서 그 이제 강의를 하게끔 해서 어저께 간신히 점심 식사까지 점심도 내가 조금 국물만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까지 오는데도 참 힘들었어요. 오다가 도중에 휴게소에서 가서 또 화장실도 갔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집에 와서 5시 반 그래서 금식 계속하며 이렇게 또 밤에 지내는데 지금은 조금 멈췄습니다. 멈췄지만 여전히 좋지 않아서 오늘 내일까지 아마 계속 금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에 이것은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36주년 이 기념 대회와 또 이렇게 학술 대회 또 찬양 대회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총 동문회와 또 우리 서울로의 이 모든 것을 잘 치르게 하시고 어저께 각자 또 귀가하게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문회가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서 각 우리 분교마다 또 이런 모임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계에 흩어진 우리 많은 동문들 수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이게 해외교회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겟세마네 총회 겟세마네 또 모든 노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목사 또 안수를 받으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잘 진행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지 바라고 특별히 이렇게 부족한 정이 이렇게 또한 이 긴장이 풀려지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석주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현상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며칠 좀 쉬게 해주시고 또 잘 이렇게 모든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환우 중에 있는 모든 이
예,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청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정명범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되시는 이경숙 사모님, 이렇게 또 지금 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암자리 주셔서 속히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100% 낫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멘. 또 이렇게 이번에 우리 동문이신 우리 박승호 목사님도 또 이렇게 그동안 암치료로 깨끗하게 나았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간절히 빌고 원합나니 이수경 전도사님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께 정말 올려드리오니 주여 가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 이수경 전도사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 주께서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창근이와 진리 이렇게 열심히 우리 로이교에서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입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세계에 세워질 100개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겟세마네 신학교와 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동역하는 우리 황희세 로펌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멘. 우리 황장로님 항상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서울과 인천 이 사무실을 다니실 때 주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또 통일된 한국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귀한 장로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인준자입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문으로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